안녕하세요. 뚝딱 마술이입니다. 오늘은 전지 해장국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전지를 시장에서 사왔습니다. 끓는 물에 30초 데쳐줍니다. 먼저 쌈배추를 끓는 물에 데친 것을 손으로 길게 자릅니다. 그리고 양념을 합니다. 고춧가루 한 숟가락, 직간장 한 숟가락, 마늘 한 숟가락, 청양고추 듬뿍 한 숟가락을 넣어줍니다. 그리고 집된장 한 숟갈도 넣습니다. 양념이 잘 배이게 골고루 묻혀줍니다. 간을 확인해보고 싱거우면 직간장 한 숟가락을 더 넣어주세요. 집집마다 간장 맛이 다르니까 취향껏 넣습니다. 대파 3개를 준비합니다. 2개는 길쭉하게 썰고요. 하나는 총총 썰어주세요. 무 220g을 네모로 썰어주세요. 냄비에다 소고기 넣고요. 참기름 한 숟갈 듬뿍 넣어서 중불에서 볶습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 한 숟갈 넣어서 볶아주세요. 무를 넣습니다. 같이 볶으세요. 배추 우거지도 넣습니다. 볶아줍니다. 물 2리터를 넣어주세요. 대파 길쭉하게 썬 것을 넣어줍니다. 뚜껑을 닫고 센 불에서 끓이다가 끓으면 중불로 낮춰서 30분 끓입니다. 30분 끓인 선짓국입니다. 배추도 부드러워지고 무도 푹 익었네요. 간을 확인합니다. 싱거워서 직간장 두 숟갈 넣었습니다. 청양고추 남은 거다 넣고요. 마늘도 다 넣습니다. 센 불로 올려서 끓여주세요. 또한번 간을 확인합니다. 선짓국은 매콤하고 간이 센 것이 맛이 더 좋습니다.
천일염 한 숟가락을 더 추가합니다. 이제 머리 딴 콩나물 210g을 넣습니다. 데쳐 넣은 선지를 손으로 큼직하게 잘라서 넣습니다. 선지는 철분과 칼륨이 많습니다. 포슬하게 부서지는 식감, 씹는 맛의 찰기가 느낄 수 있는 국물 요리입니다. 호불호가 있지만 비린 맛을 없앤다고 후추를 치면 선지의 고유의 맛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. 대파 잘게 썬 것을 넣고요. 한 소끔 끓이면 선지 해장국 완성입니다. 뜨끈하고 매콤하게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